그래야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엄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정적인 게 전적으로 감정적이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이 육체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고민이 있거나 슬럼프가 오거나 나태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뭐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잠이 많아지고 밖에 잘안 나가게 되고 혼자 있게 되고 실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TV만 보게 되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데요. 저는 상당 부분이 그런 육체적인 버릇에서 감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해요. 그래서 저는 땀을 냅니다. 그래서 되도록 술 적게 먹고요. 일어나서 되도록 운동을 많이 하고요. 땀이 날 때까지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많이 쬐고요.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몸을 자꾸 움직이면 저는 저 슬럼프나 또는 게으름을 또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아주 작고 짧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공부를 하면 사실은 좋은 대학에 가기 보장이 잘 없다. 하지만 네가 오늘 배운 거는 이 문제에서는 안 틀리겠다고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면 언젠간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 거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계획을 되게 원대하게 세우고 거기를 못 미친다고 좌절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슬럼프가 왔을 때는 목표와 계획을 작게 작게 하루 단위로 굉장히 실천 가능한 단위로 잘게 쪼개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합니다. 네. 자, 또 다른 학생 누가 질문할까요? 예. 저는 부모님께서는 좀 안정적인 직장, 뭐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에 취직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돈을 적게 벌어도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요즘 갈등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뭐이 방송 사실 부모님들도 많이 아, 보실 많이 텐데, 보시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고, 두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고, 제 자식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일자리도 충분치 않고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을 빨리 찾아주는 게 좋았던 그런 30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한국 경제가 60, 70년대와는 다르다. 2010년, 20년의 경제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기준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건 사실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부모니까 잘 압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내리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암만 망해도 적어도 요 정도는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빨리 고시를 보라든지 무슨 자격증을 갖추라든지 안정,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가지. 근데 저는 선생입니다. 선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망해도 최소한 요 정도는 되는 그런 직업을 권하기보다는 자네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잠재력, 자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소 중간에 실패해서 좌절이 오더라도 나중에 50, 60이 됐을 때 최고의 성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일에 도전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 말도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고 제 얘기도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잘 설득하고 자기 비전을 좀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네, 또 다른 학생, 네. 자. 교수님께서 행시나 교수 임용에 많이 낙방하셨다고 아,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네, 저도 노력한 만큼 그런 대가나 성과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건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망설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물 끓이는데 비유를 많이 해요. 찬물을 넣고 불을 떼면서 이렇게 펄펄 끓이면서 온도를 재보면 10도였던 물이 20도, 30도, 40도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100도에 이르면
더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아요. 아무리 불을 떼도. 그러면 사람들이 좌절하죠. 아, 아무리 불을 떼도 더 이상 성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네. 하지만 그때 불 끄떼기를 포기하면 다시 밑으로 떨어버리죠. 그래서 더 불을 계속 떼면 100도를 유지되지만 어느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 얘가 펑 하고 기체로 변화하면서 그때는 온도 상승의 속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하거나 우리가 젊은이들이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물 끓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한동안은 아무리 쏟아 부어도 실력도 별로 느는 것 같지 않고 시험 같은 것도 계속 도전하는데 계속 실패만 하니 영원히 이럴 것만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해서 자기가 그 임계점만 넘기면 원하는 그걸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에 너무 맞지 않는 정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정말 내가 물이 기체로 변하는 그 순간까지 열을 가열을 했던가 하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20대 자녀를 둔 부모의 한 사람입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나 제가 겪어보나 참 그때의 나이들은 참 오묘하고 좀 복잡한 심경 같습니다. 예, 예. 부모인 저희들로서는 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상대편의 시각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내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춘을 보면 우리 뭐 그 청춘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도 있고 예. 이렇게 보고 있자면 여기 참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 보면 너희 정말 좋을 때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고요. 예. 내가 너희만 할 때는 우리나라 가난했고 독재치하였고 뭐 맨날 데모하느라고 바빴고 너희는 정말 좋은지는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높은 길 틀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친구들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입장이 돼서 우리 이제 좋은 식당 가면 이 주문받는 분들이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어서 주문받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얘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어떨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또는 기성사회가 자기 시각으로만 자꾸 그 기준을 젊은이들에게 던지니까 젊은이들은 아무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교수님 이렇게 자상하고도 친절한 설명해 주신 대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